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세트입니다. 자, 서울 2011년식 1600cc짜리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시동 걸고 보시면 여기에 네모나게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불이 떴죠. 이렇게 되면 발전기, 제네레이터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전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저희 카센터에 입고됐어요. 자, 짬뿌를 댔어요. 이렇게 배터리 괜찮은 걸로 이렇게 짬뿌를 대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렇게 11.98 충전이 지금 안 돼요. 발전기 제네레이터에서. 요거 이제 수리하는 영상 제가 올리겠습니다. 시동을 끈 상태입니다. 배터리, 다른 배터리하고 이렇게 점프를 댄 상황에서 12.20 나옵니다. 근데 시동을 키면 오히려 11.98, 97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충전이 될것 같으면 14. 한 2, 3볼트에서 5볼트까지는 거의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저 원인은, 자, 원인은 요거예요, 요거. 자, 요게 발전기죠, 요게. 요 발전기에서 제네레이터 충전이 안 나는 겁니다. 요거 교환하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발전기가 밑에 지금 14mm, 위에 12mm, 여기 위에가 12mm고 밑에가 14mm입니다. 13mm 볼트.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자, 위에 12mm 볼트, 자, 벨트 유격을 탈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 볼트 12mm 하고, 그다음에 13mm 밑에 에어 갈가리를 제가 풀어놨죠. 자, 보시면 이렇게 13mm 풀고, 다음에 요거 브라켓을 빼야 되겠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잘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파나를 풀어야 되겠죠? 으차! 스파나를 풀고, 자, 드리밀. 발전기 브라켓 다이에요. 여기 이제 빠졌어요. 자, 이러면 이게 펜벨트 장력을 이제 이완시켜 놨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움직이죠. 자, 12V 배터리로 들어간 메인 배선입니다. 자, 메인 배선도 풀고, 하면 막 움직이면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발전기가 이렇게 그러면 재생 신품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고품이에요. 고장 난거 요거 이제 장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재생 발전기 제네레다 이렇게 밑에 13mm 볼트 걸고요. 지금 조이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브라켓 설치해야 되겠죠. 위에도 고정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12mm가 두 개로 체결하게 돼 있어요. 긴 거는 위에. 전동 꽐가리. 가체기를 하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벨트가 있었죠, 벨트. 벨트를 지금 걸어야 되죠. 이게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어우, 손이 잘안 들어가네요. 벨트를 걸어야 되는데 손이 쉽게 안 들어갑니다. 어이구. 자, 벨트를 장력을 유지하는 볼트를 빼놔서 이게 벨트를 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있죠. 헐렁헐렁. 손으로 지금 벨트는 장착했고요. 이제 고정, 조정하는 고정, 이제 브라켓 볼트 장착하고 있습니다. 12mm. 자, 이렇게. 아이고, 카메라가 움직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동으로 12mm 고정 브라켓. 장력 볼트 장력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벨트를 눌러가면서 한 0.78 정도 장력이 나오면 그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고정 볼트. 자, 고정부터 끝났고요. 여기 밑에 14mm가 있어요. 밑에 14mm. 자, 롱깔깔이. 자, 롱깔깔이로 14mm 가체결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동으로 수동 깔깔이로 마무리합니다.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장착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 배선 정리해야죠. 배선. 자, 배선 정리. 자, 요거는 쿰프레셔. 제일 밑에 여건 쿰프리에샤 배선이에요. 배선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타이트하네요. 타이트해. 딱 소리 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자,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스타미나입니다, 스타미나. 자, 이렇게 끝났고, 이쪽에 이제 메인 플러스 전원 12mm. 오, 12mm 너트. 자, 전동 깔깔이로. 이렇게 조이고 수동으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은 잘안 보이네요. 조금 제가 틀어서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6 서울 휘발유 차량 발전기 고장 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발전기 다 조립하고요. 지금 이 배터리는 제가 어제 저녁에 미리 탈착해가지고 재충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기로 보면 13.6 이렇게 나오죠.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시동을 걸면 볼트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걸릴까? 계기판에 있던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불이 나갔죠. 자, 홀드 테스트하기로 14.4443. 확연하게 충전이 잘 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1.6 서울 휘발유 차량 발전기 차량 수리가 이제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